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MCU 아키텍처 셀 유한상 책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 섹터와 저희 셀에서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플랫폼 개발 이 섹터와 MCU 아키텍처 셀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저희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이렇게 펜으로 그리진 않고 보고자료나 이런 것들 만들 때는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도형으로 그리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키텍처 셀에서 아키텍트의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이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플랫폼 개발 이 섹터에서 진행하는 업무하고 연관된 그림인데요. 아시다시피 차량이 지능화되면서 차량 안에 수많은 제어기들이 탑재되고 그 제어기들이 연계해가면서 차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오닉 같은 최신 자동차에 수십여 개의 제어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모비스가 개발했는 제어기의 숫자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어기에는 제어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MCU가 적용이 되고요. 이 MCU라고 하는 컨트롤러 안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면서 이 제어기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두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도 유사하게 차량의 제어기에 MCU라는 컨트롤러가 올라가고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 탑재되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저희 시스템 플랫폼 이 섹터에서는 차량에 탑재되는 제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용화하고 표준화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MCU 아키텍처 셀은 시스템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되어 있던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출물들을 공용화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시스템 플랫폼이 제품 개발하는 데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트라는 업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문제 해결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아키텍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또 들어오게 되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량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최신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량 안에 있는 제어기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아키텍처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로 진행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아키텍처가 가운데에 있는 도메인 중심 아키텍처의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이제 차량의 제어기가 분산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 자동차 메이커나 아니면 티어1에서 컨셉을 잡고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존알 아키텍처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셀에서는 시스템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그런 업무와 함께 향후 차량 아키텍처에 대응하는 제어기들도 선행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주로 제가 재미있었던 과목은 반도체 설계, 3G, 4G, 무선 통신, 그리고 어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과목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방송 또는 자동차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쪽에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진로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입사해서 제가 처음 개발했던 게 그때는 라디오 방송이 아날로그였는데 디지털로 변환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MCU를 이용해서 그 칩을 제어해서 방송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해서 화면에서 아이팟을 조작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했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쪽에 MCU 소프트 설계하는 것만 거의 20년 차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간의 한 우물을 되게 파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쌓였던 좀 생각했던 그런 것들 지금은 시스템 플랫폼 랩에 와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채용할 때 면접관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저희 셀에 좀 적합한 역량이나 아니면 어떤 성격 이런 걸 좀 든다면 첫째는 좀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옵션이긴 한데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그걸 왜 하게 됐고 거기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썼는지 면접할 때 잘 설명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차량이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가면서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중심에 저희 시스템 플랫폼 개발 이 섹터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섹터에 지원하시면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플랫폼 개발 이 섹터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요? 이거 약간 이렇게 구름만 그리면 이렇게 뭔가 풍선에 매달려 가는 것 같아 보였을 것 같아서 이게 서버 같은 거거든요. 네, 클라우드 서버. 저는 돈으로 생각했지. 아, 그래요? 네. 아, 입사하시면 돈도 들어오죠. 전 되게 좋은 거 많긴 한데 아무래도 물질적인 게 또 많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신입 입사자는 한 번 그 차량 할인을 20%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셀리더는 30%를 받을 수 있는데 전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차를 바꿀 수 없어서. 이제 셀리더가 되면 30% 받을 수 있는 건 아는데 셀리더가 아닌 때 차를 사시고 그러고 나서 셀리더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만 참으셨으면 30%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사셔가지고 저도 좀 못 참아가지고 저에게 모비스란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성장한 것처럼 그리긴 했는데요. 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 동료들과 조직과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그려본 거고요. 앞에서 끌어주는 선배님도 있고 뒤에서 또 밀어주시는 또는 제가 이렇게 또 땡겼던 후배님들도 계시면서 같이 성장했던 그런 모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모비스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많긴 했고요. 저는 다른 기뻤던 일을 하나 좀 설명드리면 지금은 같은 셀은 아닌데 제가 셀리더가 돼서 이제 처음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던 친구랑 같이 업무를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책임연구원이 돼서 승진을 했을 때 그때 되게 좀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변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저희 섹터에 오셔서 업무를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섹터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오늘 드로잉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모비스 MCU 아키텍처 셀 참 쉽죠? MCU 아키텍처 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게 돼서 참 재밌었고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MCU 아키텍처 셀 유한상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